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삼국지에서 위연이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누가 너보고 자꾸 반역의 상이다 라고 말하면 그 거지 같은 반역 꼭 해줘라 라고요. 우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유일하게 권민우만 미워했었고 결국에 그놈은 배신할 거다 라고 예측했었죠. 권민우는 이런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화에서 열심히 우영우의 뒤를 캤습니다. 11화 정도에서는 우영우가 태수미의 딸이라는 걸 완전히 알게 되겠죠. 그러면 권민우는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수미와 딜을 한다? 일단 10화에서 나온 내용으로 보면 태수미는 아주 냉정한 사람입니다. 자식보다 본인이 우선인 무서운 캐릭터예요. 그런 태수미에게 권민우가 가서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한 자리 주시죠 라고 말하면 태수미가 그래요. 키워줄 테니까 꼭 비밀로 해줘요. 이렇게 답할까요? 아니죠. 권민우는 바로 이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피해도 입을 수 있어요. 태수미는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요. 권민우도 바보가 아니라서 그런 무리수는 안 둘 겁니다. 두 번째, 한선영과 딜을 한다. 우리는 아직 한선영이 빌런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서고 있죠. 한선영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그녀가 빌런이라면 권민우를 써먹겠죠. 자신이 직접 손에 피를 안 묻히고도 전쟁을 치를 수 있거든요. 태수미를 잡으면 땡큐고 문제가 생기면 꼬리 자르기로 권민우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 한마디면 끝이라서 한선영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빌런이 아니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우영우는 말했죠. 대왕고래의 출생 비밀을 바다가 지켜주고 있다. 빌런이 아니라면 권민우의 제안을 한선영은 거부합니다. 이런 그의 의도를 알게 된 한선영, 정명석, 최수연은 권민우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겠죠. 그리고 똘똘 뭉쳐서 우영우를 지킬 겁니다. 결국 한선영이 빌런이건 아니건 권민우는 언론에 제보합니다. 태수미 청문회 기간 때 우영우의 출생의 비밀은 대대적으로 크게 터지겠죠. 그런데 이미 SNS에서도 인기 스타가 되어 있는 우영우에 대한 동정 여론이 더 커집니다. 권민우가 한바다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렸던 우영우 부정 취업 얘기가 더욱 부각되며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이 사회에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올린 사람인 권민우 신상도 털리게 되겠죠. 결국 나가리 되는 건 권민우입니다. 세 번째, 권민우는 사람이 돼서 우영우를 지킨다. 확률이 많이 낮지만 그래도 이 드라마의 주제는 힐링이기에 말해봅니다. 원래 사람은 끼리끼리 놉니다. 착한 이준호와 같은 집에 살 정도면 그렇게 나쁜 인간이 아닐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친구 이준호가 우영우랑 사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권민우도 선뜻 우영우에게 적대적으로는 안 할 것 같네요. 그보다도 결국 우영우의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녀를 적으로 대하기보단 한 명의 좋은 동료로서 같이 그녀의 출생 비밀을 지켜주는 한바다의 일원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과연 권민우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빠르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매너와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